안녕하세요. 네.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. 네. 얼마 전에 친구 지인이라는 분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줬는데, 근데 그분은 제게 계속 거짓말만 하고 약속을 계속 안 지켰습니다. 저는 돈보다도 약속과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, 일단 제가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은데 계속 거짓말만 하고 전화도 안 받고. 그렇다고 저에게 뭐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도 힘들지만 마음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건데, 그거를 너무 좀 당연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약간 분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그냥 아예 마음을 접을까도 생각했지만,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괘씸한 마음에 자 법적으로 할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. 근데 어떻게 하는지, 제가 그분 마음도 이해는 어느 정도 되지만, 또 저도 상황도 그렇게 안 좋고, 또 예전에 제가 친구들이나 여러 지인들한테 많이 그돈 때문에 많이 당했거든요.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이 떠올라서 좀 많이 힘듭니다. 얼마나 빌려줬어요? 그냥 몇백 빌려줬습니다. 영수증이 있어요? 아닙니다, 없습니다.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받는데? 아, 그거는 알아봤는데 할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그거 할 수는 있는데 경비가 얼마던데? 아, 조금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,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는 좀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받고 싶은데, 사실은 계속 제가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분 자기 말씀하고 끊어서 제가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듣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할까 하는데, 저 아니라 그거를 너무 좀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서, 제가 피해자가 되지만 또 다른 분들이 혹시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, 그리고 또제 친구랑도 이렇게 또 지인으로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첫째, 자기가 그 직장도 안 다니고 그 돈만 받으러 다니는 형편이 되나 지금? 아,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먼저 네, 물어보는 거예요. 있습니다. 어떻게? 그 법적으로 하면 있습니다. 돈이 더 든다며? 그런데도 그만큼 제가 이제 좀 기분으로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과도 없고 하니까 너무 그게 저는 좀 분해서. 근데 그러니까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감정에 따랐을 때 소득이 없잖아. 소득이요? 소득.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하고 뭐까지 했는데 그 법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또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래? 그래서 지금 마음을. 그러니까 내가 볼때 친구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거 내돈 몇백만 원좀내 받아줄게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어. 자료는 다 있습니다. 자료가 있어도. 그러니까 그 변호사 예를 들면 내 친구한테 300만 원 띈 거는 괜찮고 그거 찾으려고 500만 원 변호사 줄 필요는 없잖아. 네,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첫세 번째. 번째 아니라 10번째를 하더라도 이제 안 주면 되지. 그러면 제가 그걸 그냥 포기하고 접는 걸로.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받을 길이 없으니까. 자기가 바보 같지 왜 영수증을 안 쓰고 주노? 그냥 친구 저기 아는 친구로 분이니까. 줬으니까 친구로 그 사람도 받아 쓴 거지 뭐. 자기가 친구로 줬다며. 네, 그래서 돈을 이번 안 줘도 친구고 돈을 줘도 친구지. 친구라고 돈을 줬는데 돈안 준다고 그럼 친구 안 하나? 좀 문제잖아, 자기도. 친구의 지인입니다. 친구의 지인이라고 돈을 줬으니까 네. 돈을 안 줘도 친구의 지인이잖아. 자기의 경솔함이지, 네. 자기의 경솔함이지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라 이 말이야.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자기의 경솔함이다 인생살이에서. 그러니까 이 정도 뗐으면 아 이걸 뭐라고 생각해라? 수업료라고 생각해라. 아 이렇게 내가 앞으로는 경솔해서는 안 되겠다. 이거 지금 자기 안 고치면 앞으로 결혼했어요? 결혼해가지고 계속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부인 골치 아프게 만들어.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서 앞으로 형제든 지인이든 동창이든 누구든 돈을
빌려주는 거래는 안 한다.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마음으로, 아까 저 엄마한테 그냥 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지. 그러고 빌려주고 어떤 게 있으면 투자 가치가 있어서 영수증 정확하게 쓰고 법적 조처 보증 취하고 이율 적고 그래도 안 빌려주는 게 좋은데, 빌려주려면 그렇게 빌려주든지 그 다음에는 돈은 안 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이걸 탁 깨달으면 앞으로 수천만 원 빌려주고 못 받을 일을 이 몇백만 원 빌려주고 못 받는 걸로 어떠니 이 액땜을 하게 되거든.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야. 네, 그렇게 이제 그런 벌어든지 끝, 이런 벌어 끝내야 돼. 그러니까 친구 지인만 빌려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친구도 빌려주면 되나 안 되나? 안 될 것 같습니다. 형제도 빌려주면 되나 안 되나? 형제도 형제도 빌려주면 안 돼. 그럼 원수 돼. 부모도 빌려주면 되나 안 되나? 안 돼.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는 낯설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괜찮아. 이유는 낯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못 받을 때를 대비한 모든 서류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높고,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그 서류 절차도 안 갖추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없고, 두 번째는 인간 심리가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는 제2금융거래는 10% 빌렸고 1년에 10%로 빌렸고 은행에서는 5%로 빌렸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는 3%로 빌렸고 부모한테는 이자 없이 빌렸다 하면 내가 돈이 생기면 어느 것부터 먼저 갚을래? 제일 싼 거. 제일 비싼 거. 잘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인간 심리가 그렇지. 네네. 그러니까 무료로 빌려주면 받을 가능성이 높나 낮나? 이자 없이 친구나 부모나 형제에게 돈 빌려주면 받을 가능성이 높겠나 낮겠나? 왜 그거 쳐다봐? 아, 이자를 없이? 아니,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렸는데 10% 이자 주고 여기는 5% 주고 여기는 3% 하고 여기는 공짜로 빌렸다 이 말이야. 네. 그럼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네. 누굴 먼저 갚겠니? 이자 높은 것부터 먼저 갚겠지. 네. 그러면 이 공짜로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돈 못 받을 확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 아니야. 네. 제 말 이해했었어요? 네, 네.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친구나 형제나 부모나 이거는 첫째 영수증이나 이런 거 제대로 처리하나 안 하나? 안 하지. 두 번째 이율 계산하나 안 하나? 안 하지. 그러니까 받을 확률이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동거래하면 안 된다. 그러면 일체 동거래하면 안 되냐? 돈 거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스님 말 잘 들었어요?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? 줘라 이 말이에요. 줘라. 동생이 형님 천만 원 빌려주세요. 그러면 저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고 안 빌려주면 형제라고 욕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거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돈이 아까우면 욕으로 더 먹으면 되고 욕으로 먹기 싫으면 돈을 뭐 한다? 포기하면 되고 그러면 욕도 조금만 더 먹고 돈도 조금 읽으려면 천만 원 없다. 야 백만 원 니해라 하고 백만 원 던져버리면 어때요? 백만 원만 읽어. 근데 형님 이자 쳐줄게요. 그래도 천만 원 좀 못 받아.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.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. 돈이 필요하다. 내 회사가 건실하면 은행에 빌리지 뭐 때문에 개인한테 빌리겠어. 약간 신용이 없다 하면 제2금융권에 빌려. 그것도 이 회사가 신용이 없다 하면 사채를 빌려. 그것도 안 빌려줄 정도가 되면 누구한테 빌린다. 친구나 부모한테 형제한테 손을 벌리게 돼. 남은 얘기해봐야 안 믿기니까. 그러면 벌써 빌리는 사람이 이렇게 동창이나 가까운 사람을 찾아와서 요청을 할 때는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은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거야. 제 말 이해했어요? 네. 그러니까 빌려주면 받을까 못 받을까? 못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못 받으면 남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글로 끝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 빌려주고 못 받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뭐 된다? 원수 된다. 사람도 잃게 된다.
그래서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. 그 안 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뭐 같은 사람이다. 바보 같은 짓을 했다. 그러니까 요번 바보 같은 짓 한 번으로 탁 깨달으면 그거 300만 원, 500만 원짜리 넘는다. 그러니까 분하지만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, 야, 네가 나를 크게 깨우쳤다. 고맙다. 이. 야. 이러고 딱 끝내야 돼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